안녕하세요. 난초랑입니다. 아이고, 아주. 이슬을 다 털고 산에 올랐더니 바지가 축축합니다. 이슬을 털 만큼 좋은 개체를 만나야 되는데요. 아, 오늘은 농모자를 쓴 중투를 하나 봤으면 싶은데 있을 리는 없겠죠. 아무튼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이죠. 맨 집에서 앞산하고 옆산만 탔더니만 간만에 뒷산에 왔더니만 또 매한 게 하나 있네요. 입산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아우 서반인지 사피인지 사피반으로도 보이기는 하는데 현 상태는 생강근 두 촉인가? 와, 생강근 두 촉이네요. 사피반인지 일단 사피반으로도 보이고 서반 일단 무늬종은 확실하네요. 서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일단 꽁탕은 면했죠. 실물 사이즈 좋네요. 무늬는 아, 농모자 쓴 중투를 보여달라니까는 입산하자마자 서반을 보여주던데 여기에 서반이 하나 또 있네요. 일명 홍화반이죠. 홍화반 타는 서반 신화 추하 때부터 이렇게 타서 나오죠. 시커멓게 마르거나. 아, 그래도 입은 정상적으로, 이 끝 마무리는 정상적으로 남아있으니까 기대는 되네요. 아, 중투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집 뒤에 왔다고. 일단 보여주긴 합니다. 홍화반. 아, 마지막으로 그 불타는 서반까지는 좋았었는데요. 그 뒤로는. 난초 자체를 못 보고 있습니다. 와, 눈출이. 이거 뭐야? 어, 도꼬미. 아유, 엽성이 대단하네요. 3반 들었네요. 3반. 아이고 참말. 얘도 같은 종자 같은데 얘만 3반이 보이네요. 아우 3반. 4-3반으로 보이는 4-3반.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요. 아이고 변 좋습니다. 아이씨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눈에는 안 보이네요. 와우, 이건 아주 병 끝내주네. 이런 데가 농모자가 딱 서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 진짜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잘 찾아보면 뭔가 하나쯤 나올 것 같네요. 저쪽 넘어가면은, 능선 넘어가면은 송이가 한 두세 개씩 나오는 데가 있긴 있는데 그거 보러 가까이 가기는 힘들고 난초 보다 보니 이게 으뜸 끈적버섯? 민자주황망이? 된장국 끓일 버섯이 있네요. 이렇게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쪼쪼까지. 민자주 황망이나 아니면 으뜸 끈적버섯. 지금 저쪽은 분위기만 냅다 좋았네요. 아, 분위기만 봐서는 아주 단엽에 중추도 나올 것 같던데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변산이 있나? 아, 날씨가 되고 미쳐가고 있죠. 아침 온도는 춥고 낮에 온도는 땀날 정도니 버섯이나 따로 가야 되나? 아, 오늘 제 발복은 습관이 다였나 봅니다. 아, 더 이상의 편의점을 만나지를 못했고요. 야, 이 시기에도 꽃뱀이 잘 기어다니네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축 늘어져 가지고 따뜻한 곳에 가만히 있을 텐데 날씨가 아주 희한하긴 희한하네. 아, 오늘 집 뒷산에 원정을 와가지고 서반 그리고 불타는 서반 일명 홍화반 두 개체 총 합이 네 개체 편의종을 보고 하산을 합니다. 영상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